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으면 도수를 맞춰서 시력 검사를 해서 도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시력이 매우 안 좋으면 고도 근시 안경을 시력 맞춰서 쓰기도 하죠. 물론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 시력도 있긴 하지만요. 안경을 통해서 편하고 맑게 그리고 시력 보호까지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은 시력검사를 통해서 맞춰지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력분석기를 통해서 근시 그리고 난시는 1도 방향대로 번져 보임을 체크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눈을 찡그리지 않아도 오랜 동안 맑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밀하게 시력검사를 하고 난 후 도수를 안경테에다가 맞춰서 안경렌즈를 결합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시력검사도 그리고 또 상담도 안경을 맞춘 일도 같이 하다 보니 시력이 좋지 않을수록 안경 도수가 높을수록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이 잘 맞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라보시면 안경을 썼을 때 안경 한가운데 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매우 적고 고객님마다 얼굴형에 따른 눈 위치가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맞는 A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흘러내림이 적도록 얼굴형에 조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안경 렌즈를 맞추는 것이 착용자마다 다른 얼굴형, 눈 위치에 맞게 안경과 초점이 잘 맞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경을 맞추게 되면은 그냥 쓸 수도 있겠지만은 얼굴형의 이 폭, 옆머리 눌림이 적게 하면서도 앞뒤로 눈하고 얼굴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코받침도 안정적이게 사뿐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된다면 핏이 잘 맞다,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을 때 눈의 피로도 적고 선명도도 좋아지면서 나아가서 장기간 보게 됐을 때 시력 변화도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도 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시력을 검사할 때마다 안경 맞출 때마다 자꾸 시력이 떨어진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경이 그 도수 안경이 흘러내림이 적고 눈 위치와 안경 초점 위치가 잘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을 직접 이 모델분과 함께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안경을 잠깐 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헐거움과 흘러내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테를 한번 써봤다면 옆머리 안경테나 선글라스의 옆머리 눌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 게이지, 안경 피팅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로 실제로 눈대중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손님마다 다른 이제 얼굴 옆머리 간격,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를 여기 밀리미터 눈금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안경테를 폭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피팅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피팅 가이드를 통해서 안경테에다가 렌즈를 도수 렌즈를 결합하기 전에 고객님의 얼굴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안경 다리 길이가 맞는지 그리고 양쪽의 얼굴 사이즈가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직접 체크해보고 그 기준대로 안경을 맞춰 나간다는 방식인데요. 고객님 이거를 안경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옆으로 또 위아래로 움직여 봤을 때 옆머리가 조인다 눌린다 또는 귓바퀴가 조인다 눌린다 하는 느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편한 상태의 기준을 가지고서 안경테를 맞춰드린다면, 선글라스를 맞추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옆머리 눌림, 콧등 눌림 또는 양쪽에 귀 높이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그 높이를 일일이 체크해서 안경테를 오직 한 분에게만 맞추어 드리는 과정이 되는 거죠. 마치 맞춤형 양복, 맞춤형 신발, 구두 맞추는 것처럼 이 안경도 오직 한 분에게만 편안하고 정밀하게 맞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시력 교정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안경 피로감을 현저하게 줄인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안경테를 체크되었던 이 사이즈에 맞추어서 간격과 높이, 기울기까지 체크하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도수 렌즈, 시력에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결합하게 될 때 추천드리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완성되어 있는 도수 안경이 있을 수가 있죠. 완성된 안경을 가지고 썼는데도 불구하고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안경이 자꾸 벗어진다든지 옆머리가 조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착용자의 얼굴에 제대로 위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자꾸 흘러내리거나 기울어지거나 하면서 안경 렌즈의 초점이 결론적으로는 착용자의 눈과 잘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으로 인해서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력적인 변화를 더 초래하거나 눈의 피로를 더 많이 일으키는 또는 빛이 번져 보이는 눈의 피로까지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안경의 초점을 체크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쪽 이 안경다리 폭과 간격, 깊이, 기울기, 간격이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또 추천드리게 됩니다. 이런 안경의 각 부분대로 무조건 손으로만 뭐 할 수도 있, 교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 해당되는 부위에 맞는 적절한 전용 공구가 있습니다. 전용 공구를 통해서 안경테 프레임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면서 안경 렌즈가 조정하는 동안에 눌림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맞추도록 하면서 한 분을 위한 편안함을 주는 방식, 이것을 안경 피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선글라스라면 선글라스 피팅이라고 할 수 있죠. 코받침이 낮아서 흘러내린 경우에는 코받침 장착을 또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시력이 좋지 않다면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을 선명하고 맑게 볼 수 있도록, 게다가 안경 렌즈의 선택에 따라서 초점 범위도 가능하면 좁은 것보단 더 넓은 방식으로 굴절 현상까지 줄이게 된다면 이른 아침부터 점심, 저녁, 늦은 밤까지 우리가 일을 하고 스마트폰 보고 노트북 보고 눈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눈의 피로를 현저하게 줄이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도 시력 변화를 줄인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경은 그냥 도수 맞춰서 끼운다 쓴다 이런 방식이 아닌 한 분 한 분의 얼굴형마다 다른 또는 한 분 한 분마다 시력이 다른 부분을 체크하여 한 분에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그런 방식의 안경 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초점 안경도, 다초점 안경도, 청소년 안경도, 성인 안경도 시력 교정한다면 꼭 이런 방식이 함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안경 멘토의 제안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